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약주는 바로 덱스터라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콘텐츠 기획, 제작, 그리고 VFX라는, 그리고 DI 사운드 등의 모든 전후반 이 라인업을 구축한 종합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회사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우리가 이 덱스터를 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조금 이해하고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FOMC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 평화협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공포지수가 다시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FOMC에서 정확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0.25% 25BP죠. 빅스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기대하고 기정사실화했던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역시 7번의 금리 인상 딱 점도표에 찍히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목을 다시 볼 수 있는 게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나 이런 성장주 중심에 후회를 받았던 이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핫했다가 올해 후회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성장주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VFX라고 해서 우리가 이 덱스터를 볼 때 모두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VFX에 대한 이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뭐 영화라든가 콘텐츠 관련해서 뭐 드라마 그리고 광고까지 해서 모든 부분에 이 VFX 기술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성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고 코로나 이후 우리가 글로벌 OTT 이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덱스터는 이 크레마를 인수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본업에서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마이너스 1억 정도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조금 안 좋게 찍히긴 했지만 이게 바로 다시 한번 흑자 전환으로 올해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VP라든가 디지털 주변, NFT 관련해서 지금 깔아놓은 이 사업들 중에 매출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이게 이익에 기여를 하는 덱스터의 수익으로 잡혀가면서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과 우리가 수익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000원 부근인데요. 뭐 올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이 피어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점 출발도 늦고 이제 시작한다. 아마 어제 시장을 좀 보신 분들은 선입시스템이라든가 MP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바로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덱스터 물론 컨텐츠 회사들은 우리가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묶이고 있는데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빠져서 거의 반토막이 났죠.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24,000원 부분이면 거의 5만원에서 반토막. 하지만 지금 이 저점 구간을 이제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메타버스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다른 이런 피어 종목군 대비 좀 가격적인 부담이 적다. 이제 출발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24,000원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 단기적으로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이 29,000원, 30,000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짝 밑에 29,000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